중가주의 시에라 산맥 깊은 곳에 모노 핫스프링스라는 온천장이 있습니다. 프레즈노에서 168번 도로를 따라 동편으로 약 70마일 거리에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안젤 아담스 윌드네스 소속입니다. 안젤 아담스는 1900년도 초에 활동했던 사진작가입니다. 흑백 사진이지만 그가 찍은 요세미티의 풍경사진들은 정말 유명하지요. 이곳은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국립공원인 요세미티와 킹스 세코야를 잇는 지역입니다. 유명한 등산로인 존 무어 트레일이 가까이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에라 산맥을 지나는 샌호아킨 강을 따라 노천 온천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로는 개인 소유의 모노 핫스프링스 리조트와 구규림 소속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구규림 내의 노천 온천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온천물이 미지근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온천 주위로 숲이 우거지고 풀이 자라 깊은 산중에 온 분위기를 줍니다. 오래전부터 모노 인디안들이 이용했다는 이곳 노천 온천은 에디슨 전기회사가 인근의 호수들의 수력발전을 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 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1935년 이곳에 리조트가 건설되고 1963년 프랭크 윈슬로우 가족이 이 리조트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6,500피터 2,000m 고도의 모노 핫스프링스 리조트는 샤워 시설뿐 아니라 소형 마켓, 스파, 식당도 있습니다. 고급 시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며칠 묵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노 온천 리조트에는 텐트 캐빈과 통나무 캐빈이 있습니다. 텐트 캐빈은 4명에서 7명까지 잘 수 있는데 침대만 준비되어 있고 침낭이나 침구는 각자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 대신 통나무 캐빈은 일반 호텔처럼 침구와 타월이 제공됩니다. 요금은 1박당 85달러에서 109달러 사이인데 연휴나 주말에는 최소 3일간의 숙박을 요구합니다. 캠핑장은 하룻밤에 31달러에서 62달러 사이며 recreation.gov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또한 리조트 인근에는 아름다운 알파인 호수 두 곳이 있습니다. 도리스 레이크와 툴리 레이크입니다. 도리스 레이크는 시에라 산맥을 배경으로 푸른 물결이 나무숲과 어우러져 매혹적인 자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수영을 하기에도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수초와 연꽃으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툴리 호수는 보다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큰 암변을 배경으로 맑은 호수 위로 초록의 풀과 나무들의 반영이 환상적입니다. 지난번에 들렀을 때 툴리 호수가에서 큰 사이즈의 방울뱀을 만났는데 뱀의 보호색이 워낙 주변과 비슷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노 온천은 일반적으로 5월 메모리얼 연휴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는 곳이어서 11월부터 5월 사이는 도로가 닫힙니다. 온천장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운전 거리에 있는 에디슨 호수와 워드 호수도 멋집니다. 에디슨 호수에 물이 차면 이곳 버밀리온 리조트에서 하룻밤 쉬어가려는 잠모 트레일 산행인들이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여름철에는 울창한 숲속에서 캠핑, 하이킹, 온천욕, 송어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찾아옵니다.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고 구불구불해서
운전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대부분 포장도로여서 일반 승용차로도 가능합니다. 시에라 숲속 깊숙이 자리 잡은 모노 핫스프링스는 숨어있는 숲속 보금자리 같습니다. 며칠 정도 푹 쉬고 오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